맨발로 당겨. 미래 그렇게 맨발로 당겨. 아, 이거 뭐 영화에서 봐. 설국열차에 나온 그 양갱 거. 이게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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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맞아. 양갱. 양갱 같은데? 말도 바라지. 괜찮은데? 이거는 뭐예요? 맛있어. 괜찮은데? 나가. 오, 맛있어. 이거 맛있고. 어머, 저 이거 양갱 맛 나고. 괜찮아. 이건 김치전 맛 나고. 진짜 맛있는데요? 맛있죠? 맛있어요. 재료가 네. 뭔가 제가 공개하겠습니다. 네. 아, 자, 먹고 나서 먹고 나서 무서워. 공개하겠습니다. 예, 네, 뭔데요? 보시죠. 보시죠. 걸레 걸레. 자, 뭐야? 나 이거 먹은 거야 지금? 양갱은 뭘로 만든 거예요? 양갱은 여기 있는 미러모로 만들었습니다. 미러? 네. 원래 여기는 귀뚜라미. 김치전인데. 미러. 귀뚜라미 괜찮아. 귀뚜라미. 매미. 굼댕이. 어, 굼이 움직이는 거 봐. 네. 저쪽은 미러보다 커서 슈퍼 미러미라고 그러죠. 아, 근데 이게 그럼 김치전은? 김치전은 뭘로 만들었어요? 김치전에도 이 미러 가루가 들어갔습니다. 아, 가루. 네. 야, 내가 널 먹었대. 네. 저는 그냥 저래 되면 죽을래 그냥 안 먹고. 못 먹겠어요. 여기서 잠깐. 우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. 그걸 한번 보시죠. 네. 베란다쇼 녹화날 대기실로 특별한 음식이 배달됐다. MC들에게 배달된 것은 달콤한 쿠키와 미숫가루. 아무 의심도 없이 아주 잘 먹는 MC들. 하지만 이 음식들은 그들이 상상도 못할 재료로 만들어졌는데. 녹화 전 베란다쇼 MC들이 맛있게 먹은 음식들. 그 재료의 정체는 무엇일까? 집에서 애들 속여본 적 있어요? 이런 걸로? 항상 속입니다. 재료를 얘기 공개를 안 합니다. 공개를 안 하면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. 절대 비밀을 엄수한다는 재료는 바로 미루암과 귀뚜라미. 잘 말린 귀뚜라미와 딱정벌레 유충인 미루암을 믹서해놓고 곱게 갈아주는데 이 특별한 재료들로 과연 어떤 요리가 탄생할까? 밀가루에 미럼 가루를 넣고 잘 반죽한 후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 오븐으로 직행. 노릇노릇 구워주면 깜쪽같은 웰빙 곤충 쿠키 완성. 미숫가루와 귀뚜라미 가루를 원하는 비율로 넣고 물과 꿀을 첨가해 잘 저어주면 귀뚜라미 다리가 살아있는 고소한 곤충 미숫가루 완성. 베란다 쇼 음식 여러분, 맛이 어떠세요? 맛있어. 다 먹었어요. 오셔야지. 괜찮은데? 뭘로 만든 과자를 뭐 모르고 먹으니까 뭐 몰랐는데 야. 사실 뭐 메인 작가를 어떻게 한 만나가지고 한대 때리고 싶은 거 아니야?